초대박급 디자인을 뽐내는 신차가 수천만원 저렴한 가격과 고성능 라인업까지 공개하며 파괴적인 행보를 보여줍니다. 동급 모델을 압도하는 스타일링과 초대형 디스플레이, 넓은 실내와 풍부한 옵션이 놀라운데 출시가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인 캐딜락은 현재 국내에서 시원한 성적까지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신형 EV들의 출시가 앞으로 이어질 예정이긴 하지만 국내 1호 전기 캐딜락인 리릭이 1억 원에 달하는 가격표, 그리고 캐즘에 빠진 EV 시장 상황까지 엮여 약 5개월간 87대밖에 팔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공개된 CT5 페이스리프트가 역대급 디자인을 뽐내는 가성비 내연기관으로서 등장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드디어 공개된 고성능 V 모델과 V 블랙윙까지 그 라인업이 완성됐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와 동급의 준대형 세단 CT5는 전량 4947mm, 휠베이스 2947mm의 크기로 E클래스와 거의 같은 크기와 좋은 비율을 갖췄는데요. 캐딜락 EV 라인업의 디자인이 내연기관 모델에 입혀지기 시작했기에 고성능 V 시리즈를 비롯해 강렬한 비주얼이 인상적이며 생긴 것만으로는 독삼사를 뿌리치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변한 전면부의 경우 특유의 오각 그릴은 가로로 더 길어졌고, 다소 평범했던 헤드램프는 이제 세로로 변경돼 존재감이 대단한데요. 거대하게 들어오는 수직 DRL이 강렬하고 어디서든 눈에 띄는 특별함을 만들어줍니다. 디자인은 세 종류인데 우선 그나마 얌전한 일반형이 있고, V 모델이 사용하는 날개 같은 조형의 스포츠 범퍼가 강렬하며, 가장 고성능인 CT5 V 블랙윙 모델은 전용 그릴 그래픽과 삐죽삐죽한 범퍼 조형, 카본 스플리터 등 괴물같은 맛이네요. 측면에선 C필러의 크롬 라인이 꽁지처럼 삐져나오는 독특한 디자인이 포인트가 됩니다. 한 줄의 얇은 캐릭터 라인만이 그어졌기에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낡아 보이지 않는데, 역시 이런 심플한 맛이 타임리스 디자인을 만드는 것 같네요. 블랙윙 모델에선 프레스티지 디스턴스 쪽에 앞바퀴에 바람을 빼내는 사선 에어덕트가 특별한 맛을 내주죠. 휠의 경우 모두 19인치가 제공되나 블랙윙의 검은 휠과 큼지막한 6T 브렘보 브레이크 캘리퍼가 특히 마음에 듭니다. 후면부에선 보다 검게 칠해진 기역자로 꺾이는 테일램프가 캐딜락의 디자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같고, 그래픽의 입체감이 아주 돋보입니다. 사각 머플러가 시원하게 뚫렸네요. 잠시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원 손해. 휴대폰 전환지원금 50만원에 인터넷 TV 48만원, 가전렌탈 30만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합니다.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 이사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아정당. 고성능 V 모델엔 카본 스포일러와 은빛 쿼드 머플러가 붙었고, 초고성능 블랙윙 모델은 더욱 큰 카본 스포일러와 카본 디퓨저, 검은 쿼드 머플러까지, 이게 바로 내연기관이다를 뽐내는 듯합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솔직히 기존의 실내는 독삼사와 맛보기에 부족했지만 이제 충분히 업데이트됐다 보여지는데요. 우레탄 재질이 많았던 스티어링 휠이 신형으로 변경돼 혼 커버가 가죽으로 감싸졌으며 V 스포크까지 화려합니다. 블랙윙에선 전용 스티어링 휠, 카본 트림, 그리고 카본 버킷 시트가 눈에 띄죠. 클러스터의 경우 무려 33인치의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투입됐는데요. 클러스터 좌측 끝단은 터치를 지원해 조작이 가능하며, 구글과 함께 개발한 OS가 탑재됐기에 다양한 앱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전자식 기어봉이 아주 정직하게 솟아 반갑네요. AKG 오디오 시스템이 투입됩니다. 2열의 경우 긴 휠 베이스를 통해 꽤 여유로운 레그룸을 선보이죠. 오너 드리븐 쪽에 더 가까운 성격이고, 트렁크는 327리터로 경쟁 모델 대비 다소 작은 편입니다. 세 번째, 제원입니다. 일반형은 2리터 4기통 트윈 스크롤 터보 차지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로 240마력, 최대 토크 35.7kgm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HUD, 서라운드 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통풍 시트, 자동 주차 등이 국내에서 기본 포함돼 가성비 차량으로 통하며 10.2kmph의 준수한 연비를 기록했습니다. 고성능 V 모델은 3리터 6기통 트윈 터보 가솔린과 10단 변속기로 365마력, 55.8kgm의 토크를 발휘하고, 후륜을 기본으로 4륜까지 옵션 제공합니다. 최상위인 V 블랙윙 모델은 6.2L 8기통 슈퍼차저 엔진과 10단 자동으로 677마력, 91kgm의 토크를 발휘하네요. 0-100 3.7초를 기록했으며 후륜 구동만 운영되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국내 판매 부진으로 올해 1분기 국내 판매가 중단된 CT5지만 캐즘을 비롯한 EV의 부진과 아직까지 중국 전용 차량으로만 판매되는 XT5 풀체인지 등 가성비를
논할 만한 내연기관이 없음에 따라 2025년 중 국내 출시를 대기하는 소비자가 상당한데요. 국내 출시 시 약 5,800만 원 시작을 예상하기에 이는 190마력짜리 5시리즈 깡통보다 1,000만 원가량 저렴한 수치이며 고성능 블랙윙은 현행 기준 1억 4,000만 원이기에 이미 BMW M5 대비 3,000만 원가량 저렴합니다. 이 정도로 강렬해진 디자인과 상품성이라면 가성비를 힘입어 반등을 노릴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